최고의 가성비 위스키 가스기를 찾아라. 오늘의 데일리 드링크 존바 리저브입니다. 짠! 존바 리저브는 이마트에서 19,800원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과연 존바 리저브는 어떤 맛과 향을 선사해줄지 뚜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루따! 존바 파이니스트 때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 마개가 존바 리저브에도 쓰여져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캡은 술을 버리고 다시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알라 캡이라고 합니다. 코알라 캡이 있는 술들은 똑바로 세웠다가 따르면 술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말이 맞을지 존바 리저브 한번 따라볼게요. 오, 잘 나와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치얼스! 와, 존바 리저브를 마시고 나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역시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선 위스키들보다 6,00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그 맛은 배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주 살짝이지만 오크향의 피니쉬가 생겼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원액의 맛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자, 오늘도 하이볼 제조 타임을 가져볼 건데요. 아무래도 탄산수를 이용한 하이볼은 너무 맛이 없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두 가지 음료를 이용해서 하이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닉워터를 사용해 볼게요. 토닉워터! 먼저 위스키 하나, 토닉워터 둘, 레몬즙 하나, 쉐이키! 치얼스! 존바 리저브가 묵직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서야 진정한 하이볼을 만들어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진저에일! 진저에일도 위스키 하나, 진저에일 둘, 레몬즙 하나, 쉐이키! 치얼스! 항상 느끼는 건데 같은 레몬즙을 넣었는데 진저에일은 항상 단맛이 강조되고 토닉워터는 레몬맛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희한하네요? 오늘은 존바 리저브와 함께 총 한 잔의 스트레이트와 두 잔의 하이볼을 제조해서 마셔봤는데요. 오늘의 결론! 존바 리저브는 스트레이트로 즐기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바 리저브는 하이볼로 만들어 마셨을 때도 충분히 맛있는 맛을 선사하지만 스트레이트로 먹었을 때가 이 존바 리저브의 오롯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 대결의 승자 존바 파이니스트 대 존바 리저브, 과연 가성비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가스기는 존바 리저브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얇고 소중한 지갑을 지켜줄 최고의 가스기를 찾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해요. 실시간 정보는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앱 다운로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